안녕하세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김근주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에서 개설되고 있는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간략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과정들이 간단했는데 뭐 조금씩 생기다 보니 여러 개가 생겼고 이 느헤미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나는 저 가운데 어느 걸 해야 되는 거야가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뭐 글로도 되지만 글로도 우리가 홈페이지나 여기저기에서 볼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말로 이런저런 것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기독교학 입문과정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시작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학 입문과정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신학 공부 이런 말로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교역자들이 이 과정을 듣는 것은 권하지 않고 싶고요. 뭐 들어도 안 말리지만 하여튼 교역자라기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보통 우리가 성경 공부 뭐 이런 걸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만 입문 과정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신학 공부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과목들을 통해서 구약, 신약, 조직 신학 교회사, 기독교 윤리,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이론 신학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론 신학을 일반 우리 교우들이 아는 게 무슨 필요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습니다만, 저나 우리 느헤미야 선생님들은 그런 우리 확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우리를 이 모양까지 만든 것은 성경 공부의 부족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근데 이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두 개의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본문이 우리 시대랑은 너무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본문들도 있지 않습니까? 노예 제도든 여성에 대한 인식이든 뭐 오늘날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전쟁에 대한 표현들도 그렇고 그럼 이런 본문들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건 성경 공부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것을 구약 본문을 가지고 다룬다. 이제 구약 과목에서 하는 것이겠고요. 요거를 이좀더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까지 학자들이 어떻게 다루었지 조직신학이란 영역에서 혹은 뭐 기독교윤리란 영역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 그게 입문과정 기독교학 입문과정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저희는 뭐 제가 느헤미야 선생이기도 하지만 이 입문 과정은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문이 일종의 인트로덕션의 기본이 되는 신학 공부였다면 거기서 이제 입문 과정을 다 듣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이 기독교학 심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화 과정은 이렇게 기본 신학, 이론 신학들을 공부한 다음에 좀더 세분화해서 보는 거죠. 가령 뭐 구약이나 신약 같은 경우, 제가 속해 있는 구약 분과 같은 경우는 근성 있는 구약 공부. 거기에 근은 김근주이고요. 성은 권지성입니다. 저랑 권지성 교수님 이렇게 두 사람이 구약 39권을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다루어 가는 것이지요. 가령 뭐 창세기를 3주에 걸쳐서, 뭐 출애굽기를 2주에 걸쳐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고요. 지금 우리 느헤미야에서는 그래서 구약이 신약, 그 다음에 조직 신학, 내년부터는 교회사, 뭐 이런 과목들이 심화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 역시 심화 과정은 입문 과정을 들은 분이라야지 심화를 들을 수 있고요. 입문을 안 들으셨더라도 다른 곳에서 일종의 기본적인 신학 공부들을 하신 것이 있다면 심화 과정에 지원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문은 일종의 수료 개념이 있고요. 저희 입문 과정은 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과정을 자기 우리가 수강신청을 한 다음에 등록하고 신청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면 언제건 들을 수 있는 e-learning 체제가 되겠고요. 심화 과정은 반면에 다음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을 실시간 줌으로 들어와서 참여하는 게 심화 과정입니다. 물론 뭐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줌으로 실시간 못 들어오고 녹화된 영상을 개인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해서 뭐 심화 과정은 달리 수료라는 개념이 딱히 중요한 것이진 않습니다. 언제건 원하시면은 심화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입문을 마치신 분들은 심화에 개설된 이런저런 강의들을
들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사람이라면 근성 있는 구약 공부 72주 이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구약 전권을 다루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닌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저의 얕은 생각이 있지만 뭐 모두의 생각은 아닌 것이겠습니다. 이거 역시 막 한 번에 쭉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천천히, 혹은 뭐 요번엔 난 구약도 듣고 죄 신학도 들을 거야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심화 과정이라는 것이 있겠고, 이거는 줌 베이스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강의지만 녹화 영상을 언제건 볼 수도 있다 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입문 과정, 심화 과정,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과정이라면 그 다음에 연구 과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학 연구과정, 신학 연구과정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이름이 있습니다만, 요 과정은 일반 우리 보통 신학교에서 목회자 양성 과정하고 겹쳐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이 연구과정 3년을 졸업하신 분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는 뭐 이런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일종의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공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목회자와는 상관없이 나는 신학을 좀 더 입문과정이나 심화과정보다 좀 더 전문적, 여기 전문적이라는 건 좀 더 학문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신학교에 입학한다 하면 다 욕을 듣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렇게 공부하겠다 할 때 이 연구과정, 2년 하시는 분은 기독교학 연구과정이라고 부르고요. 똑같은 2년을 지난 다음에 실천 과목들, 뭐 선교학이니 예배학이니 뭐 영성학이니 이런 과목들이 추가돼서 3년을 하게 되면은 목회학 연구과정 뭐 이렇게 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교단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이 과정을 한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오시면 좋은 것이겠습니다만 딱 그것만은 아니다 싶어요. 느헤미야의,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일반 신학교에 보통 우리가 MDB라고 부르는, 신대원이라고 부르는 과정에 상응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언제나 MDB를 결정할 때 가장 관건은 그 교단의 신학이 뭐냐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신학, 우리 이거 뭐 교단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느헤미야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신앙은 보수적입니다. 다들 흔히 말하는 합동이나 뭐 통합이나 뭐 성결교나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난 선생들인 거고요. 그래서 꽤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서 목회라고 계시기도 하고 부교육자로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느헤미야에 저는 뭐 자랑스러운 점이 있다면 학문의 자유가 있습니다. MDB 레벨이지만 학문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는 이거는 해서는 안 돼, 저거는 해서는, 그런 거 우리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MDB 공부는 차별적이지 않습니다. 차별하고 혐오하고 선 끄어놓고 가령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대본에 나오는 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이지만, 느헤미야의 MDB 과정은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어떤 과목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 같은 건 나오지 않는, 뭐 동성애를 죄라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우리 수업에서 혐오나 배제나 차별 결코 설 수 없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역사비평이겠습니다. 성서학 같은 경우에 역사비평이라는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전제되어 있기도 한 것이 느헤미야의 학문이고요. 조직신학이나 기독교윤리나 교회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본다면 느헤미야 연구과정은 굉장히 학문의 자유가 있다, 사상의 자유가 있다 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다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신앙 뭐 이런 것들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는 구약 선생이다 보니 저희 느헤미야의 구약학이나 신약학 연구과정의 수업들의 가장 중요한 건 본문 자체입니다. 어떤 신학에 뭐가 있다라기보다는 가령 뭐 저희들이 때로 진보적이라서 민중신학이 아니냐, 해방신학이 아니냐 하는데 뭐 여성신학, 페미니즘 신학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지만, 저희로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텍스트 자체입니다. 이 주어진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 원래 어떤 의미였고 이걸 위해서 역사의 비평이 꼭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오늘 21세기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야, 이거 우리가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즘을 말하고 싶지 않고
본문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본문과 함께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가보자 싶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조직신학적으로 정리해낼 수도 있겠고 기독교윤리나 교회사에서도 다루어낼 수 있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이 연구과정, 신학연구과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부분 수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한 학기에 다섯 과목을 들으면 3년에 끝나는 커리큘럼이지만 한 번에 다섯 과목 듣지 않고 이번 학기는 난 두 개만 들을래, 세 개만 들을래, 그 대신에 이제 3년에 졸업하지 않고 긴 시간 가는 거죠. 뭐 그 점에서 저는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이런저런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해볼 수 있는 것이 저희 연구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꽤 많은 목사님들은 교우들이 MDB 공부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게 있지만 저는 교우들에게 이 MDB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목사들이 되도 않게 그 신대원 3년 했다고 뭐 지그가 성경을 겁나 많이 하는 것처럼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목사의 권위는 그 3년 공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교인들하고 관계 맺어가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본문을 살피고 겸손하게 설교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지, 저는 목사님들이 대도 않게 3년 MDB 했다고 마치 무슨 성경 해석의 권리를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고. 대기 3년 공부할 때 그 공부는 지금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공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이게 목사님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이 MDB 공부를 맛을 보고 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우들이 청중 가운데 앉아 있잖아요. 그런 목사들이 개소리 못해요. 헛소리 못하고 자기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계속 배워가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느헤미야 연구 과정에 매력이 있다, 부분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싶고요. 그래서 목회에 관심이 없는 교우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해보시라 권하고 싶고,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역시 저는 느헤미야 연구과정 초대하고 싶어요. 지금 교단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합동측의 신학에, 통합측의 신학에, 그리고 이동한 목사를 저렇게 괴롭히는 감리교 신학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신학 가지고 21세기에 목회자로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느헤미야에서 연구과정하는 것, 이 목회자 양성과정을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라 싶어요. 느헤미야 연구과정의 약점이 겁나 많습니다. 1번 캠퍼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2번 비인가라는 겁니다. 이 교육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되고 있는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캠퍼스 문제는 저희는 느헤미야가 홍대에 있습니다. 홍대가 캠퍼스라고 생각해요. 이 홍대 연남동, 연트롤 여기 다 우리 캠퍼스라고 생각해요. 비인간 문제는 뭐 저희 역량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꼭 아시고 오셔야 돼요. 느헤미야의 공부는 학위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또 연구과정의 모집 기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있는 것이 주해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해과정은 구약, 특히 구약과 신약에 집중해서 성경책들을 계속해서 다루어 가는 겁니다. 가령 우리 올해 2023년 2학기 같은 경우는 민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하고 이 두 개의 과목이 한 학기, 여기서 한 학기는 14주입니다. 14주 동안 민수기와 히브리서가 각각 두 개의 과목이 진행되었더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구약 성경을 그냥 하나하나씩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자세하게, 이런 경우는 그래서 대체로 챕터로 다루어 가게 되지요. 이런 주의 과정의 기본 청중은 이미 신학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주의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은 교역자들입니다. 신대원을 이미 졸업했고 뭐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듣는 것이 있지요. 뭐 저희로서는 제가 느헤미야의 구약 선생이기도 하지만 느헤미야의 성경 주의 과정은 저는 좋은 과정이라고, 참 좋은 하나의 책들을 본문 자체를 조근조근 다룰 수 있는 좋은 과정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부교육자분들이 여기에 와서 많이 들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끔 저는 궁금해요. 왜 담목들은 안 듣지? 담임 이 양반들
20, 30년 전에 MDB 했으니 정말 옛날 공부를 하신 건데, 아니 그때 3년 하고는 왜 더 공부를 안 하지? 그러니 우리 이해되는 게 왜 대형교회 목사님이 개소리 하시겠습니까? 너무 오래전에 신학을 했고요. 그 뒤로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됐고 업데이트할 생각도 없고 이러다 보니 이 목사님들이 헛소리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안 그런 목사님들도 있죠. 올해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늘 부족함을 생각하고 진지하고 귀 기울이고 이러는 분이 있습니다만, 희한하게도 좀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이 양반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궁리하거나 뭐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배우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지가 아는 게 없을 텐데도 이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이, 제가 이 느헤미야 이전에 외신이라는 곳에서도 이 성경 주회 과정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좀 사이즈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들으러 오는 건 없었어요. 정말 궁금해요. 이 양반들은 왜 공부를 안 할까? 왜 공부하지 않지? 왜 부목사들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담임들은 공부하지 않을까? 제가 느헤미야까지 하면서 사이즈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 주회과정 들으시는 분 딱 한 분 봤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딱 한 분,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영상, 이거 500명 넘어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영상 안 볼 것 같긴 하지만 보신다면 쪽팔려 하시라고, 그리고 공부하러 오시라고 저는 정말 권하고 초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 교우들께서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공부하시도록 소개해 주시고 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광고하면서 약간 뼈가 있게 감정 있게 말을 하는 바람에 이게 광고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요는 주의 과정 공부 같이 하자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전문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느헤미야의 전문과정은 성서학 전문과정, 교회사 전문과정, 조직신학 전문과정, 삶과 윤리 전문과정,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 일반 신학교의 THM에 해당하는 과정인 셈인 겁니다. 좀 더 주회과정은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거고요. 전문과정은 기본적으로 세미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책들을 읽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일들이 주로 이 전문 과정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은 수의 학생들하고 선생하고 같이 앉아서 늘 정해진 진도에 따라서 뭐 쭉 읽어가는 거죠. 가령 저 같은 경우 성서학 가운데 구약 전문 과정, 이 과정이 느헤미야 있고,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일정한 정해진 학기에 따라서 매 학기에 두 과목 정도 구약 과목들을 세미나를 하고 때로 강의도 듣고 원전 자체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뭐 이런 공부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MDB 공부를 하신 분들, 신대원을 마치신 분들이라면 저는 느헤미야의 성서학 전문과정, 교회사 전문과정, 현대신학 전문과정 요거 고려해 보시라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위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기 졸업한 신학교의 THM을 들으시는 것이 맞겠고요. 학위와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느헤미야의 전문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전문과정이지만 삶과 윤리 전문과정은 좀 더 색깔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 다른 전문과정이 세미나 레벨이라면 여기는 세미나도 있지만 주로 강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훨씬 더 실천적인 주제들, 가령 지난번에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요 정해진 학기 동안에 죽음 관련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함께 읽으면서 뭐 수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꽤나 이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뭐 이런 주제별 공부들이 이루어지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관심이 있다면 고려하실 만하다 싶어요. 마지막에 나누고 싶은 것이 이 아나베프티스트 과정입니다. 저희 기독연구 느헤미야가 미국 인디애나에 있는 AMBS라는 메노나이트 신학교하고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AMBS 미국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이 아나베프티스트 신학 과정, 이게 MA 과정입니다. 정식 미국에서 학위가 있는, 미국의 그 ATS 인가가 있는 그 MA 과정이 개설이 되고요. 그것을
한국 느헤미야에서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MBS의 미국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서 강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은 저희 느헤미야에 있는 선생들이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MA 학위가 있는 그걸 우리 여기에 있으면은 MATGA, 우리말로 맛가라고 부르는 그 아나베프티스트 신학 과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과목 커리큘럼 가운데 구약 과목이 있기도 하고 신약 과목도 있고 교회사도 있고 아나베프티스트 신학도 있고 막 이런 것이 있지요. 이게 실제로 미국 대학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창수를 여기서 하는 것이다 보니 학비는 우리 느헤미야의 학비보다는 훨씬 더 비쌉니다. 당연히 뭐 다른 신학교들처럼 그런 것이고요. 다만 요것 한국에서 하게 될 경우에 좀 더 저렴한 학비로 우리 장학금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내서 훨씬 더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 AMBS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할 때에도 당연히 한글 통역이 제공이 되어서 뭐 수업 자체는 뭐 진행하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베프티스트 막과 과정 과정이 MA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요. 역시 이거 우리가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AMBS와 느헤미야가 협력해서 또 하나 하는 것이 가령이 2년짜리 맛과 과정이 이 아나베프티스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느헤미야의 연구 과정이 그대로 인정을 해요. 가령 아까 우리 느헤미야에서 3년 연구 과정 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맛과 2년을 했다. 그러면 그거 다 인정하고 그 과목 더하기 3년 수업 듣는데 필요한 나머지 과목 개수만 채우면은 아마 대략 3년 내지 3년 6개월 정도 될 텐데 그러면 AMBS가 주는 MA 학위도 취득하게 되고 느헤미야가 인정하는 그 목회학 연구과정 3년을 끝낸 것도 인정을 해서 뭐 목사 안수도 연결될 수 있고 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또 이 마련해서 AMBS랑 협력해서 마련해서 뭐 진행되고 모집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의 MA 이게 흥미가 있으시다면은 그리고 이 아나베프티스트 신학, 메노나이트 신학 저는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다 싶어요. 평화가 가장 핵심이 되는 교단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요거 역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좀 더 글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느헤미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입문 과정부터 최근에 개설된 아나베프티스트 그리고 공동 과정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글로 보는 것보다 말로 들으면은 왠지 좀 더 쌈박한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단 들으시면서 기본 감을 잡으시고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들을 수 있는 입문 심화 과정. 좀 더 전문적이고 아카데믹한 공부를 원하시고 목회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연구과정, 이미 MDB가 있다면 주회과정이나 전문과정, 그리고 미국 대학과 연관해서 정식 학위와 함께 신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막과과정,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덩달아 같이 하고 싶다, 공동과정,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글로는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연구과정, 그 다음에 성서학을 비롯한 전문과정, 그리고 막과과정 뭐 이런 것들이 모집 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은 내년 2월 달에 3월 학기를 모집하게 되고 그럴 것이겠습니다. 그러니 그때 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되고 느헤미야의 사무처로 연락하셔도 친절하게 응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개설하는 과정 도대체 뭐야? 어디서 어디까지야? 해결이 되셨을지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